그리고 일로 오시면은 아... 여기에서 저희가 확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넓다, 거예요. 넓다 넓다. 진짜 넓다. 아니 어? 넓고 수납도 너무 잘 되어 있고. 네. 여기 오븐이랑 가스레인지 기본 옵션이고요. 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식세기. 사실 이런 식세기는 저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왜? 저는 이 공간이 있으면은 저는 여기를 수납을 하고 싶어요. 아 무슨 소리예요? 아니, 식세기 얼마나 필요한데 나 저 진짜 갖고 싶어요. 차라리 이게 빠지면 그만큼 공간이 있는 거니까. 그냥 옵션이 아니라는 얘기죠? 감사하게도 가져가십니다. 아 너무 감사하네요. 너무 감사하다. 아, 아니 다행이다. 잠깐만 뻥 뚫리는데 어떡할 거야? 저거 뛰어서 걸으려면은 또 뭐 스티커 붙여야 되고 골 아파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네. 저 냉장고 이제. 다 가져가? 가져가시죠. 아 옵션도 없어.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여기 여시면은 저 옵션 아니야? 가져가. 아 노 옵션. 그리고 이게 신혼이잖아요. 그래서 좀 해야지. 이것저것 좀 이제 장만해야죠. 네. 신혼인데 새 걸로 가면 좋죠. 그럼. 맞아. 거기 맞는 똑같은 걸로 사야 되잖아. 그러니까. 그럼 이제 방을 한번 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따라오시죠. 아 집이 진짜 커요. 확실히 아, 아파트가 구조가 잘 나와. 맞아요. 어머, 이 안, 와. 드레스. 아, 저는 여기는 방이야, 방. 와, 여기 생각보다 옷장이 크다. 바로 맞은편에. 오, 샤워부스가 있고요. 아, 또 방이 있네요. 여기도 방이 있네. 오, 사이즈도 좋아요. 세 번째 방. 아 그리고 알파룸까지 네 개죠. 여기 지금 책들도 꽂아 있고 이런 그 철제 선반. 이거 솔직히 좀 탐나요. 탐나요? 네. 그러면은 두고 가시라고 하겠습니다. 진짜요? 예. 저거 춤 예쁘죠. 기본 옵션으로. 기본 옵션입니다. 기본 옵션. 그리고 욕조가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.